그렇다면 이번엔 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부터 일본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고령화 속도가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고령화는 20년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기능이 분화가 돼서 재활병원 제도도 잘돼 있고요. 간병인은 전부 급여화가 돼서 직원들이 케어를 하지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닌 가정 복귀를 위한 중간 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의료와 요양을 통합해서 제공해 줄수 있는 개호 의료원 제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보건의료 복지가 통합해서 이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4년에 의료와 요양을 통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하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각종 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케어와 의료에 있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인가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그 설립 주체 안에 보건의료 복지 시설들이 아주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종합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그런 트렌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까 의성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지역 자원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의사들이 이제 농촌에 잘안 오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 통합된 보건의료복지 공급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좀 일본의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제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어서 노인을 통합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케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의 사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걸 됩니다. 이제 복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부든 지자체든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걸 의료로 보면은 말하자면 건강보험 재원이나 뭐 그렇죠. 노인장기 네, 맞습니다. 요양보험이나 이걸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것들이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되겠다.